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마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2023년 개면 선생님 저번에 대박나는 띠로 뽑아서 우리 소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좀 어떻게 인생을 좀 살아가시는 분이 많을까요? 소띠 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오지랖이야. 오지랖이라 그럴까? 뭐, 오지랖이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나한테 또 해롭지는 해롭지. 너무, 나부터 챙겨야지인데 남부터 챙겨주다가 보니까 실속이 없어. 바쁘기만 한없이 바빠. 오죽하면 일수라 그랬겠어. 사업가도 이렇게 있고, 보통 이제 소띠들이 부모 덕에 한 50%라고 그럴까? 절반뿐이 안 돼요. 그리고 장남 아닌 장남 노릇을 해야지 되겠고, 장남이 장남 노릇을 한다고 해도 진짜 뭐 쉬운 말로 열 살은 먹여 살려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사회성에서도 취지는 좋고, 내가 일을 뭐를 해야지 돼도 계획을 세워서 딱 했잖아. 시켜서 우리 갖다 정 PD가 아나 이거 하려고 어떤 이제 도안을 짜갖고 여기다 큰 돈을 벌 겁니다 이래 그런 계획을 가졌잖냐. 그러면 나 혼자만 알고 있고 내 계획을 짜면은 요게 내큰 돈벌이가 돼, 그치? 근데 이 소띠들은 그렇질 않아. 옆에서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계획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 내게 남의 거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야. 밤눈이 어둡다 그럴까? 남을 너무 믿는다는 얘기야, 이게. 착해서 그래. 내 밥그릇을 못 챙겨 먹어. 주변 사람 챙겨주느라. 내가 배가 고프면 나부터 먹어야지 되잖아. 약은 사람들은 나부터, 내 배부터 채우고 나서 준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뺏기질 않아. 내가 배가 고파서 꼬르꼬룩해도 옆에 배가 고프면은 그래, 니들부터 먹어. 남은 거 먹을게. 그 맞아요. 마음이 얼마나 이쁘냐. 이쁜데 사회생활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벌어서, 형제고 뭐 내가 열심히 잘 벌어갖고 내가 줘야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소띠들은 열심히 번다고 하지만 내 식구도 챙기는 게 남의 식구도 챙기는 거야. 남부터. 그러다 보니까 진작 내 식구한테 욕을 먹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실속이 없다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만큼 마음이 착하다.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서로 좋은 응기에서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앞집에도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 세상이야. 이건 뼈 있는 말이야, 진짜. 맞습니다. 네. 근데 저 강물의 물 깊이도 모르면서 사람 깊이를 어떻게 알아? 몰라. 조금 잘해준다고 해서 그 겉면만 보고서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소띠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손해를 안 봅니다. 그냥 여기 깊은지 안 깊은지 남이 가니까 나도 가. 빠져 깊어. 그런 저기를 하지 말고 내 밥그릇을 뺏기지 말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소띠분들 능력 있고 재력 있고 굉장히 이 추진력이 강해요. 근데 이 강하면 뭐해? 남한테 뺏기는 걸. 그렇지 않게끔 내년에는 개면연에는 어떠한 올해 이제 한 11월 달, 10월 달서 계획을 세워. 계획을 세워갖고 차차차차 이대로 해야지. 시행을 하는 계획만 세우면 뭐야? 시행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면 소띠분들 내년에 갖다 대운이 들어오고 내 조상에서도 금주에는 운을 넘겨주고 누가 뭐를 한다도 옆에서 남이 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년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지껏 말씀드린 것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뭐다 그렇게 뭐 퍼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야. 마음이 여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여 3월소나 12월소, 6월소들 더 그래. 2월소. 그래도 좀 소도냥 추수 다 해서 편히 쉬고 뭐 9월소, 10월소, 11월소는 편하잖아. 근데 좀 바삐 일만 하고 죽겠다고 일소 일만 하고 더운데 허걱거리고 일만 하고 사실은 내 소득이 없으면 되겠어? 소득이 있어야지. 그렇죠, 맞죠. 그렇잖아. 그런데 50세 이제 넘어서 이제 이 넘어가는 소띠분들은 이제 내년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운한살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갖다 많이 바쁜 해년도 되긴 했지만은 실속 없어도 그래도 단단한 뒤팀돌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신중히 사람을 너무 믿지는 말고 이제는 믿지 말고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내년에 모든 걸 계획을 짜서 하면은 큰 성과가 있고 대박 나지 않을까. 소띠분들 내년에 대박 나시고요. 활기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학만신이었습니다.